RF뉴 해킹 툴스라는 제목으로 블랙펄 시큐리티의 오정찬 연구원께서 발표해 주실 것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랙펄 시큐리티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원래 전공은 컴퓨터 쪽이 아니라 원래 RF 통신 시스템 전공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RF 쪽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제가 발표 자리에서 사용한 어떤 기술들이나 아니면 이론들 그런 거는 대학교 2학년 정도,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대학교 2학년 정도의 교재 안에 있는 내용으로도 모두 설명이 가능합니다. 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선통신이라는 거는 주변에서 뭐 많이 사용하고 계시겠지만 온라인에 반대되는 말이죠. 여기 뭐 광섬이라든가 아니면 뭐 랜선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걸 다 온라인 통신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없이 어떤 프로퍼게이션 웨이브, 즉 전파를 이용해서 하는 통신을 다 무선통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와이파이 아이콘인데 이게 통신하는 사람들이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만든 아이콘이에요. 처음에 신호가 나가는 그 원점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점차 전파돼서 나가는 그런 모양인데 이런 무선통신 와이파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리 개념이 아니라 범위 개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뭐 와이파이라던가 아니면 GSM 3G 뭐 4G 뭐 직비 있는데 이런 게 다 스펙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전송 가능 범위라고 나오지 전송 가능 거리라고 나오지는 않아요. 자, 그랬을 때 무선 통신에서 주로 다루는 부분은 저 맨 아랫단이잖아요. OSI 7 레이어가 있는데 뭐 어플리케이션부터 쭉 해서 피지컬 레이어까지 내려갈 텐데 저 피지컬 레이어하고 그러니까 전송 송신되는 그 장치의 피지컬 레이어에서 수신되는 장치의 피지컬 레이어 그 사이를 저걸 선으로 어떤 통신선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냐 아니면 RF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냐 해서 무선 통신이냐 아니면 유선 통신이냐가 갈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송되는 형태는 아래처럼 00111 뭐 이런 식으로 비트 형식으로 전송이 되고요. 이걸 변조하는 방법에 따라서 뭐 4G라든가 아니면은 FM 라디오 뭐 이런 것들이 갈리게 됩니다. 이쪽을 공부하시게 되면은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가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뭐 많이 아실 텐데 실제 전송되는 신호는 저 맨 위에 있는 그림처럼 어떤 정연파 형태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거를 컴퓨터에서 처리할 때는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샘플링을 해서 디지털 신호로 수신을 하게 되고 이걸 판단을 해서 어떤 퀀타이제이션이라든가 아니면은 양자화를 이용을 해서 저걸 비트로 변환을 해주는 그 일련의 과정을 다 무선통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선통신의 장점은 뭐 간단하죠. 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생활 반경이 넓어진다.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무선통신 장비일 수도 있긴 한데 이 리모컨만 해도 안에는 굉장히 간단한 모듈이지만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은 발전이나 아니면 변화를 가져오게 됐죠.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 도피라고 해서 여기 안에 있는 주파수 중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 빨간색으로 여기 맨 위에 있는 이 빨간색은 지금 라디오에 사용되는 주파수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430MHz 정도의 주파수 대역인데 이게 제가 오늘 사용할 주파수 대역입니다. 그리고 뭐 와이파이라든가 아니면 2.4기가 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데는 이 정도가 되고요. 만약에 저기에 나와 있는 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주파수를 사용한다. 그거는 전파법 위반으로 해서 실제로 저는 그 전파법 위반 검열하는 차량이 제가 일하던 학교에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때 GPS 재밍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옥상에서 쌌는데 귀신같이 찾아오더라고요. 이제 주파수에 대한 개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캐리어 프리퀀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뭐 2.4기가 때 아니면 뭐 430메가 때 요거는 캐리어 프리퀀시를 얘기를 해주는데요. 일단 신호는 원래 생성할 때는 모두 베이스밴드 즉 0Hz에서 신호를 생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신호를 전송할 때는 0Hz에서 생성된 신호를 어떤 캐리어 프리퀀시를 곱해서 전송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전송되는 신호를 다시 찾아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게 대학교 다 졸업을 해도 이해 못하고 졸업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호를 볼 때는 저 타임 도메인, 즉 이 빨간색으로 보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신호를 수신하면 저렇게밖에 안 보여요. 근데 주파수 측에서 보면은 이 각각의 신호는 다 다른 곳에 지금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빼서 쓰려면은 어떤 수학적 처리를 가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오메가 1이 있고 오메가 2라는 그 각각 다른 신호가 있을 때 여기다가 다시 오메가 1을 곱해서 적분을 해주게 되면은 오메가 1이라는 것에 해당되는 A만 남고 나머지는 다 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신호를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비트까지 빼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사용한 장비는 SDR 장비인데 가운데 USRP라는 장비를 사용을 하고 싶은데 전 굉장히 비싸서 못 샀고요. 해가레프를 이용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 SDR 장비의 장점은 내부 코딩만으로 해서 여러 장비를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내부 코딩을 이용해서 왼쪽처럼 통신 모듈을 설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른쪽처럼 간단한 자동차 키를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SDR 장비 여러 개가 있는데 RTL-2835 같은 경우는 라디오 수신을 하는데 라디오나 아니면 DVD 방송을 DMB 방송을 듣는데 사용을 하는데 저거는 한 2만 원 정도? 굉장히 싼데 수십만 되는 모듈이고요. 미디엄 틀렸네요. 미디엄 코스트로는 뭐 해가레프원인데 이건 한 30에서 50.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USRP 장비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정도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오른쪽에 지금 써놓은 이 숫자들은 이 장비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써놓은 건데요. RFID라던가 RFID도 여러 주파수 대역이 있지만 굉장히 낮은 주파수 대역 125kHz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도 있는데 그런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해가레프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주파수 대역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는 장비를 사용을 해야만 정상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사용한 장비는 해가레프원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0만 원 정도의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저거는 여러 스펙이 있는데 주로 봐야 되는 데는 맨 위에 저 주파수 대역, 내가 이걸 어느 주파수 대역에서 쓸 수 있냐 요것만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거하고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이고요. 사용을 할 때 요것만 확인을 한 다음에 구입을 하시면은 사용한 데는 무리가 없을 겁니다. 이 SDR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오픈소스로 해서 GNU 라디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 여기도 깔려 있는데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코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코딩된 프로그램은 GNU 라디오에서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파이썬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이 파이썬 코드는 이 GNU 라디오에서 다시 그 하드웨어 장비에 밀어 넣어서 그 코드에 의해서 실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처음에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가운데 제가 오른쪽에 있는 블록 메뉴에서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작업 필드에 끌어다 놓으면 그게 나중에 자동으로 코드로 형성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GNU 라디오하고 그 다음에 해가레프로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가장 먼저 나오는 어떤 튜토리얼일 것 같은데요. FM 라디오 수신기를 설계한 그림이에요. 최초 오스모컴 소스라고 해가지고 그 해가레프를 GNU 라디오에 연결을 해주는 이 블록이 있고요. 이 블록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파수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서 곱해주게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신호만 뽑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여기 아래 있는 시그널 소스라는 블록이고요. 이거 두 개를 곱해서 로우 패스 필터를 거친 다음에 뭐 레이셔널 리셈플러라든가 아니면 WBFM 리시브 이런 블록을 다 최종적으로 거치게 되면은 오디오 싱크에서 소리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그 통신 쪽을 만약에 나중에 하시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그러니까 수학적 계산이 정확하게만 되면은 전혀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는데 여기 숫자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샘플레이트라고 있는데 샘플레이트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2메가로 돼 있죠. 샘플레이트는 뭐냐면은 신호를 내가 1초에 몇 개의 샘플을 뽑아낼 거냐라는 뜻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2메가 초당 2메가 크기의 신호를 수신을 한 다음에
여기 로우패스 필터에서 데시메이션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신호를 깎아주는 샘플링하는 다시 샘플링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데시메이션 10이라고 하면은 10개 중에 하나만 뽑아낸다 이런 뜻이 돼서 여기 들어오는 건 200km 그러니까 20만 개 초당 20만 개의 신호가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다시 레이셔널 샘플러라고 해서 인터폴레이션과 데시메이션이 있을 때 데시메이션은 방금 설명드렸고 인터폴레이션은 이 신호와 신호 사이에 의미 없는 그 연속되는 신호를 추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5분의 1로 드리고 12배를 하고 12배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480 그러니까 48만 개의 샘플이 초당 수신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그리고 여기 오디오 데시메이션 한 번 더 해서 그러면은 48K가 되겠죠. 그러면 오디오 싱크에서 지금 사용하는 샘플레이트가 48K이기 때문에 이 48K가 정확하게 맞아들어서 우리가 라디오를 들었을 때 소리가 정상적으로 수신하게 됩니다. FM 라디오 리시브가 있으면은 이걸 전송을 할 수 있겠죠. 전송하는 방법은 여기 뒤에서부터 그냥 거꾸로 쭉 다시 반대되는 블록을 설계를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재생할 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WFM 여기 트랜스미터라고 돼 있죠. 아까 리시버였는데 트랜스미터 파일을 트랜스미터 블록을 연결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다시 레이셔널 리셈플러를 해서 내가 전송하고자 하는 속도 2메가까지 끌어올려주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아까 오스모컴 소스에서 오스모컴 싱크 블록을 이용해서 전송을 해주면은 제가 지금 여기 연결은 안 해놨는데 블랙펄로 해가지고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은 제가 예전에 이거 시뮬레이션 해놓은 그 동영상이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라디오가 수신되다가 이 파일을 실행하는 순간 그 라디오에서 제가 재생하는 음악 그 지금 여기서 사용한 오디오 파일에 대한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정상적인 신호를 전송을 했으면 이번에 제머라고 해서 그 신호를 정상적으로 수신 못하게 하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간단한 게 그냥 노이즈에다가 최종적으로 소스 오스모컴 소스만 연결을 해주면은 그 주파수 대역에 있는 모든 신호를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수신기를 잘 설계했다고 하더라도 전혀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장비가 좀 고가의 장비를 쓰고 그 다음에 뭐 증폭기 같은 걸 쓴다고 하면은 2.4기가대에도 충분히 제모로 해서 모든 신호를 다 무력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발표 메인이 될 것 같은데요. RK에 대한 해킹 시도한 거 그 다음에 결과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키는 뭐 많이 보셨겠지만 여기 리모트 키리스 엔트리라 그래서 주파수를 이용해서 버튼을 누르면은 그 버튼에 해당되는 신호를 발생을 하고 그 신호를 자동차가 수신을 했을 때 그에 따른 액션을 주는 그런 간단한 장치인데요. 최초 이 신호가 지금 어디에서 쓰이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그널 디텍션을 일단 진행을 합니다. 샘플레이트는 보통 2메가 아니면 4메가를 많이 쓰는데 이거는 보통 소형 장비에서 쓰는 신호는 샘플레이트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되는데 자세하게 신호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샘플레이트를 좀 높게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공용 주파수 대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이런 장비에서 사용하는 거는 315메가 그리고 433메가, 447메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그러니까 제 차 키는 433메가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433메가로 해놓고 여기 FFT 싱크라 그래서 이 신호가 들어오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하는 이 블럭이고요. 아래 워터풀 싱크도 똑같이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합니다. 여기 위에 있는 게 워터풀 싱크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게 FFT 싱크인데 신호가 제가 이걸 지금 다섯 번을 누른 상태에서 캡처를 한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쪽 여기 이 그래프에서 이게 지금 신호의 세기를 뜻하거든요. 신호의 세기가 지금 조그맣게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죠. 빨간색으로 되는 부분이 이제 이곳으로 이제 신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모든 그러니까 들어온 신호들을 모두 보여주는 건데 여기 아래에 있는 거는 그 신호의 순간순간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그널 디텍션을 먼저 하고 아 이게 지금 434메가 근처에서 들어오고 있구나 라는 것만 알게 되면 이 다음부터는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 신호를 저장을 한 리플레이 공격이니까 그냥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재생만 하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신호 수신할 때는 소스 블럭이 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원하는 만큼만 잘라내서 파일을 저장을 한 다음에 아까 그 제머 설계하듯이 파일 소스에다가 여기 파일 이름 넣는 데다가 그 파일을 선택을 하고 스로틀은 내가 이 신호를 어느 속도로 해서 재생을 시키겠다라는 뜻이 되는데 이걸 아까 우리가 4메가로 저장을 했죠. 그러니까 4메가로 플레이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433.92메가로 해서 전송을 하게 되면은 그 RK 그 자동차 키에서 나온 신호를 곧 그대로 다시 재생을 해서 자동차에 영향을 줄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수준은 그 자동차 그 헤그라프 이용해서 자동차 몇 번 건드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똑같은 신호로 한 두세 번 정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자동차에서 자체적으로 그 신호를 리젝을 해요. 그래서 키가 먹통이 되고 그 키는 이제 그 자동차 그 수리점 그 본사 영업소라고 해야 되나요? 뭐 제 차는 기아 거의 모터스 거기 가서 했는데 거기서 풀어줘야만 다시 그 키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뭐 그 정도 레벨 말고 이제 우리가 생성을 해서 이제 신호를 해야 이제 브루트 포싱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 신호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호 처음에 433.92메가로 해서 샘플레이트는 4메가로 해서 최초 신호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를 시키는데요. 이 로우 패스 필터는 가장 중요한 옵션이 두 개가 있어요. 컷오프 프리퀀시하고 그 다음에 트랜지션 위드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뜻하는 게 말에서 보이는 딱 그대로 컷오프는 이 주파수 이상은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뜻을 라는 걸 뜻하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게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이득 값이에요. 요 안에 요 지금 사각형 빨간색 사각형 안에 들어오는 신호는 내가 받고 나머지는 다 0을 곱해서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뜻이고요. 트랜지션 위는 이게 감소가 되는데 얼마 정도의 구간을 두고 내가 감소를 시킬 거냐라는 뜻이 됩니다. 주파수는 헤르츠라고 하는 거는 어떤 수치라기보다는 성질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뭐 10메가헤르츠의 신호가 있다. 그럼 마이너스 10메가도 동일하게 10메가의 신호와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칭적으로 앞에 있는 그림을 좌우 반전을 해서 옆에 붙이게 되면은 이 신호는 그러니까 이 로우패스 필터는 요만큼 안에 있는 신호를 모두 다 뽑아내겠다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요만큼 밖에 있는 신호는 다 버리겠다는 뜻이 됩니다. 이 로우패스 필터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물리적으로 구현하기가 굉장히 쉽고 그리고 거의 모든 수신기에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게 이 로우패스 필터 모든 송수신기에 탑재되어 있는 게 아마 이 로우패스 필터인 겁니다. 보통 로우패스 필터라고도 하고 우리말로는 적분기라고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적분 신호를 수신한 다음에 이걸 정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선 적분을 무조건 아까 그 제가 신호 수신할 때 적분해가지고 이 부분은 0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적분기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역할하는 게 이 로우패스 필터가 되고요. 이 로우패스 필터를 어디를 통과시켜야 되냐? 그거는 아까 그 FFT 블락이라고 해서 제가 보여드렸을 텐데 그 FFT 블락에서 피크홀드를 그 체크를 하시고 수신을 하게 되면은 요 아래 있는 이쪽에 요 파란색이 지금 현재 들어오는 신호고 이 신호를 들어왔을 때 언제 어디에서 가장 최대치가 나왔냐? 왜냐면은 이 화면은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눌렀을 때 그 신호가 어디 들어오는지 확인하려면은 이 픽홀드를 사용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 픽홀드를 누른 다음에 봤을 때 그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면 되죠. 여기가 433.92MHz 요 왼쪽 피크가 433.92MHz가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피크가 43.99MHz가 되는데 이랬을 때 아까 그 캐리어 프리퀀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캐리어 프리퀀시가 이제 우리가 이 두 값을 보면 아 이 두 값의 가운데가 캐리어 프리퀀시가 되겠죠. 그래서 433.95MHz가 되고요. 그리고 그 프리퀀시 데비에이션이라고 해서 이 신호는 지금 FSK라고 해서 프리퀀시 시프트 키잉이라고 해서요. 어떤 두 주파수를 이용해서 높은 주파수에다가는 뭐 1을 싣고 낮은 주파수에는 0을 싣는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진행되는 그 모듈레이션 기법입니다. 이랬을 때 컷오프 프리퀀시를 조절을 해가면서 보게 되면은
그 1000Hz, 그러니까 1kHz, 1.5kHz, 2kHz, 3kHz 이렇게 해서 변화시켜가면서 그 신호가 나온 다음에 이걸 플러스를 한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주파수, 컷오프 프리퀀시 그 주파수, 내가 선택한 그 주파수 안에 있는 값만 내가 수신을 한다는 거였는데 그거를 너무 좁게 잡아버리면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신호가 수신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높은 값을 하게 되면 지금은 아무 이상 없지만 너무 높은 값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 그러니까 노이즈라던가 아니면 다른 내가 원하지 않는 신호가 섞여 들어오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트라이얼 앤 에러로 해서 잘 찾아내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니면은 이게 스펙 같은 게 있다고 하면은 괜찮은데 뭐 IEEE라던가 아니면 3GPP 같은 그 표준화 기구가 없는 곳에서는 표준화 기구에서 만들지 않은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신호를 설계하고 그런 다음에 그걸 외부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스펙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신호를 찾겠다 그러면은 여러 번의 시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아까 방금 프리퀀시 데비에이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 사용된 FC 그러니까 캐리어 프리퀀시에다가 신호 1이라는 그러니까 신호 S1에 해당되는 거는 주파수를 델타 F 그 프리퀀시 데비에이션만큼 빼서 보내고요. 그리고 신호 2라는 곳에는 델타 F만큼 더해서 보내게 되죠.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쿼드라셔 디모드라고 해서 FSK 디모듈레이션 하는 블락인데요. 이 블락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게 되면 저런 옵션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저 값만 입력을 해주면 이제 내가 받은 신호를 이제 디모듈레이션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처음에 신호를 수신하고 로우 패스 필터 통과시킨 다음에 디모듈레이션에서 그걸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을 정도의 레벨로 신호가 디코딩 돼서 저희가 제가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신호를 그 옥타브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플러스를 시킨 모양인데요. 누가 봐도 맨 앞에 저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신호가 네 번 반복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고 저 앞에 있는 규칙적으로 앞에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저거는 프리앰블이라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신호를 딱 전송을 했을 때 수신되는 장비가 인터럽트가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나 이제 신호를 보낼 거고 이 뒤에부터 데이터가 올 것이다라고 해서 신호를 그 어떤 그 수신계에 이제 사인을 주는 부분이 이제 여기 앞에 여기까지가 되고요. 보통 1과 0이 반복되는 형태로 사용을 하고 뭐 저전력 신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페리티 체크와 같은 뭐 그런 신호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 신호에 대한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비트를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X축이 이제 어떤 샘플이고 Y축이 어떤 값을 가지냐는 건데 가장 피크값만 다 찍어서 제가 지금 몇 번째 있는 건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대충 한 200개당 하나의 비트가 들어온다고 보면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93, 493 하다가 저희 갑자기 694로 뛰고 그 다음에 200씩 차이 나다가 또 한 201 차이 나고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그럼 대충 한 200 샘플보다 조금 더 될 때 우리가 그때마다 이제 비트를 하나씩 뽑아내게 되면은 이게 정확한 얘가 보내려고 한 비트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코딩을 하게 될 텐데요. 200 샘플에 한 비트고 그 다음에 제로 크로싱일 때는 비트가 이제 1에서 0으로 바뀌고 아니면 0에서 1로 바뀐다. 그리고 토탈 한 1000비트 정도가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걸로 이제 코딩을 합니다.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아까 이 신호는 제가 아까 잘라서 보여드린 건데 일단 실제 그 신호로 아까 플랫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오랜 구간 0이나 그 아무 신호가 수신되지 않았다는 신호가 뜨고요. 그 다음에 신호가 이제 끝나게 되면 다시 이제 아무 의미 없는 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점을 먼저 찾아야 되고요. 시작점을 찾은 다음에 한 200개 정도의 이제 비트 하나가 나온다는 걸 알았지만 그 위에 피크가 있기 때문에 아래 피크도 있을 때도 다시 그때는 이제 0값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100샘플마다 이제 하나의 샘플이 들어온다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양의 값이 계속 유지되는 구간의 그 샘플의 개수를 확인을 하고
그거를 100으로 나눴을 때 그 목만 취해서 만약에 그게 100으로 나눴을 때 1이다 그러면은 아 1에 한 번 들어왔구나, 아니면 100으로 나눴을 때 3이다 그러면 아 3 1에 세 번 들어왔구나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쭉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런 값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각 줄마다 한 번의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지금 10개의 신호만 일단 보여드린 건데 보시면 왼쪽 위에 지금 다 반복되는 신호가 있죠. 다 반복되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갑자기 다 다른 값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저 다른 값이 끝나는 구간이 되면 다시 반복되는 값이 나오죠. 이게 그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롤링 코드라고 하는 건데요. 누를 때마다 다른 값을 전송을 하고 제가 지금 확인하기로는 100개, 그러니까 100번 눌러가지고 다 확인했는데 동일한 신호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계속 다 다른 값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분석을 하게 되면 프리앰블 아까 그 10으로 해서 반복되는 구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10으로 반복되는 구간이 97비트가 들어오고요. ID는 그 차에 고유한 그 똑같은 값을 가지는 ID는 14비트, 그리고 그 동작 열어라 닫아라 그 동작에 대한 그 입력을 해주는 거는 2비트,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롤링 코드는 44비트. 여기는 88개라고 했는데 44비트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신호가 맨체스터 코딩이라고 해서 1은 1, 0으로 보내고요. 0은 0, 1로 보내는 그런 통신 기법이 있습니다. 그 통신 기법 때문에 앞에서 숫자 센 것보다는 반으로 줄어 있죠. 그래서 44비트가 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끝날 때 거기가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끝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안 보이는데 그 마지막에 끝나는데 17비트가 있고 그 다음에 총 3번이 아니라 4번이 반복됩니다. 그럼 이제 신호를 아까 앞에서 이제 분석한 대로 이제 생성을 하면 될 텐데 여기 지금 맨 위에 있는 말은 뭐 아무 의미 없고요. 저 맨 마지막에 있는 저 수식 한 줄 저거를 이제 코딩으로 구현만 하게 되면은 아까 그 신호와 동일한 신호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코딩한 그 신호가 되는데요. 코딩한 신호인데 자 보시면은 뭐였어요? 보시면은 코사인 2파이 FD 그 다음에 적분 그 다음에 M타우 D타우잖아요. 여기 보시면 코사인 2파이 그 다음에 FD 그 프리퀀시 데비에이션 그 다음에 그 인테그랄 M타워에 대한 그 T0는 앞에서 선언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0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 0으로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1은 0, 1로 된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값을 여기 T0하고 T1으로 선언을 해준 다음에 그대로 이 아래에 있는 값을 입력을 해서 재생을 하게 되면은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총에서 이 코드를 실행을 시키면은 약 한 30메가 정도 크기의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 파일을 그 파일 소스에 아까 제가 파일 아까 제가 신호 보내는 걸 보여드렸을 텐데 저 파일 소스에다가 그 젠식을 하는 파일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재생을 하게 되면 이게 차에 가서 열리게 됩니다. 이게 지금 소리가 안 나서 그럴 텐데 제가 이게 동영상을 어제 찍다가 좀 불상사가 일어났는데요. 이게 일단 그 방금 말씀드린 그 신호 생성하는 파일이고요. 실행을 하면은 그냥 제가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처음에 지금 이 노트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노트북에는 이 시연을 할 때는 옆에 헤가레프가 연결이 돼 있었고요. 지금 제가 지금 사용하는 파일은 방금 아까 보여드린 그 파일이고 이 파일 최종적으로 그 여기 젠식이라고 보이시나요? 젠식을 하는 파일로 해서 제가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그런 다음에 앞에 보여드린 정상적으로 지금 신호가 생성이 됐다는 뜻이고요. 그 앞에 보여드린 이 파일을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은 차 문이 열리게 되는데요. 안 열리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똑같은 신호, 그러니까 이거 동영상 좀 찍어보겠다고 제가 똑같은 신호를 한 두 번 집어넣었더니 한 번 더 하면서 이제 리젝이 돼가지고 이제 안 열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거 신호 가지고 자동차에다 보내실 때는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게 똑같은 신호를 절대 여러 번 보내지 마세요. 여러 번 보내게 되면은 차 자체에서 그 앞에 아이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아이디를 거부를 하기 때문에 그 리모컨으로 못 열고요. 그 차에 뭐 손잡이에 버튼 달려 있는 거 그거는 또 이제 다른 주파수 한 13메가나 아니면 125메가 둘 중에 하나 사용할 것 같은데 그 차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아까 그 생성하는 옥타브 코드 보여드렸는데 롤링 코드만 바뀌고 나머지 값은 다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롤링 코드 생성하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만 포문을 걸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시스템 명령만 넣어주면 브루트포싱 가능합니다. 대신 그 브루트포싱 할 때는 신호 이게 물리적인 신호다 보니까 항상 염두를 해주셔야 되는 게 지금 44비트라고 했는데 하나 보낼 때 약 0.1초라고 계산을 해도 2의 44승 곱하기 0.1초가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단 한 번 그 신호를 받아서 분석을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열어보고 싶은 차가 있다 그러면 한 번만 얻어 타게 되면은 그 신호 분석해서 그대로 카피한 다음에 뒤에 롤링 코드만 바꿔가면서 브루트포싱 하게 되면은 그 차 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신호 수신 방법만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그 방법 그대로 역으로 따라가서 송신 그 신호를 생성할 수 있게 되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냥 수식을 코드로 변환하는 정도만 하게 되면은 이 신호는 그러니까 그 동일한 신호를 자기가 생성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소형 장비는 그 표준이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업체들 개별적으로 생성을 하기 때문에 그 매우 단순하고 뭐 암호화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도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일단 아 그리고 제가 리눅스를 30살에 처음 깔아봤어요. 그리고 LS라는 명령어도 30살에 제가 제일 처음 써봤는데 제가 이 해킹 쪽도 전혀 아니었고 들어왔는데도 한 이거 다 하는 데는 한 달 반? 두 달 정도면 이게 충분히 다 가능했거든요. 바꿔 말하면은 지금 여기 오신 분들도 통신 쪽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은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많아요. 이거라던가 그러니까 신호를 복잡하게 못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한 형태로 해서 다 작성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생성하고 그 다음에 장비도 굉장히 비교적 한 3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비싼 값도 아니고 장비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고 해서 만약에 관심 갖고 접근만 하신다고 하면은 대학교 한 2학년 그 정도 수준의 지식만 가지고도 충분히 제가 한 것들 그리고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겁내지 마시고 아마 도전하신다고 하면은 아마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릴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 아니면 더 뭐 충격적인 내용도 직접 작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